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원자처럼 강구 여사님 매주 나와 계십니다. 매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아, 좋아요. 맨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코스닥 1% 훨씬 넘게 올랐죠? 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었습니다. 한국 증시 코스피의 경우에는 0.93% 상승한 3,029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1.67% 상승한 1,022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강세 종목이었다가 조정 좀 강하게 받았던 2차 전지 업종들 다시금 반등하고 있고, 특히나 게임 업종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인 게임과 바이오 업종들이 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좀 특이했던 거는 그동안에 바이오 섹터가 지속적으로 약세였는데 한 지지난주부터 강세 보였다. 특히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내년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있는데 네. 그거 앞두고 직접 대면 참석하는 기업들이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였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코스닥 2900 깨지고 2800 뭐 간다라고 얘기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네. 3000을 넘겼습니다. 네. 코스닥도 1000 깨졌다, 뭐 900,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 1000을 넘겼어요. 이게 불과 일주일 전에 위기다, 뭐 주식 뭐 금방이라도 오미크론 때문에 네. 세상 다시 망할 것 같은 얘기 막 그런 얘기만 했었는데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야, 확실히 시장의 앞날을 예측한다는 게 이제 얼마나 네. 어려운가. 진짜로 주식은 대응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무대응을 했더니 돌아왔더라고요. 네, 그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죠. 대응을 하기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해서 에이스 자고 네. 버텼더니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오늘 중국 시장은 좀 어땠나요? 오늘 중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좀 따뜻했습니다. 상해 종합 증시는 약 1% 상승한 3,673포인트로 끝났고요. 심천은 0.87% 상승한 2,543포인트. 홍콩 항셍 증시는 1.08% 상승한 24,254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지금 그 중국 상해 종합 증시가 방금 3,673포인트로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9월 달에 중국 상해 증시 고점이 3,723포인트였어요. 다았네요. 딱 50포인트 모자란데 예, 예.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이슈가 있었냐? 제가 9월 초부터 이 3프로 글로벌 라이브 함께 하게 됐는데 거의 첫 데뷔 때부터 말씀을 좀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게 바로 중국 헝다 이슈입니다. 네네. 아직 그 홍콩 증시는 그 당시 가격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지만 적어도 중국 본토만큼은 헝다 이슈가 시장에 아주 크리티컬하게 터지기 전까지 수준으로 거의 회복을 많이 했다 정도이고요. 중국 본토 증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채권의 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네. 위안화 강세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 두 가지 영향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중국 증시가 이제 항생이 된다. 헝다 사태가 네. 터지기 이전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네. 홍콩이 그 헝다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예, 예. 홍콩은 좀 아직 많이 모자란 수준이긴 하지만 중국 본토의 경우에는 헝다 이벤트 이전 수준까지 거의 다 돌아왔다입니다. 오늘 보니까 뭐 사실상 파산 선언을 뭐 얼마 전에 이미 했지만 네. 외국계 이제 신용평가 회사들은 뭐 그냥 파산이다라고 네. 결정을 거의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혀 뭐 미동도 안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약간 좀 속된 표현이지만 좀 안중이라 그러죠. 이 눈 밖으로. 네. 네 뭐 그 회사 하나 정도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놓이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디벨로퍼 시장에서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게 지난 월요일에 헝다가 20% 빠졌을 때 심천 부동산 인덱스는 오히려 0.9%가량 상승했었거든요. 네네. 그 이후로도 현재 중국의 디벨로퍼는 뭐 옐로우, 그린, 뭐 그리고 레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채 비율이 좀 적고 좀 안정적인 등급인 그 디벨로퍼들은 최근 들어서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헝다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 그 디벨로퍼들은 주가 추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헝다의 문제는 헝다 개별적인 문제일 뿐이다 라고 시장이 좀 선을 긋고 있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헝다는 이제
더 이상 뭐 언급은 안 되고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시장이 좀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물가를 발표했잖아요. 물가지수. 네. 지난 10월 달에 물가지수 막 13% PPI가 넘어서 충격을 줬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오늘 중국에서 두 가지 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11월 물가지표가 네.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유동성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가지표에서 지난 11월 그 CPI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YOY로 해서 2.3% 상승했고요. 예상치는 2.5% 플러스였는데 그것보다 소폭 못 미쳤다입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CPI 지수는 소폭 하회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중국의 생산자 공급자 물가 지표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왔다입니다. PPI 경우에는 YOY 기준으로 12.9% 플러스였는데요. 예상치는 12.1% 플러스였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처음으로 좀 감소세하는 모습이 나왔다입니다. 전월에는 13.5%가 나왔는데 12%대로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다 보니까 중국이 생산하는 물가에 물건들의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 네. 꺾였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중국의 물가도 좀 잡히고 있다라는 좀 중요한 신호가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중국의 PPI 지수가 미국의 CPI 지수보다 약 3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의미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PPI가 지난 6월 달을 제외하면 13개월 만에 하향하는 추세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중국 정부에서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건 인플레에 대한 좀 축소, 리스크 축소이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두려워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에서 의미 있는 지표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또 중국 자체적으로는 또 유동성, 이거 말고도 유동성에 대해서 지표가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 현재 중국이 최근에 지준율 50bp 정도 인하를 했지만 특이하게도 위안화 강세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위안화 오늘 6.34, 달러당 6.34 위안 나왔고요. 2018년 5월 이후 위안화가 최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입니다. 2018년 5월이라는 거는 가장 특이하게도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했던 시기였고 그 즈음부터 그 이후로 가장 위안화가 강세인 구간이다 정도로 봐주셔야 되는데 이는 아무래도 중국의 채권시장 중국의 국채가 다른 국가들보다 쿠폰도 많이 주고 중국 국가의 경제 성장률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덜 꺾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중국 국채를 향한 이 수급 이벤트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그 FTSE에서 러셀 글로벌 채권 지수에 중국의 국채가 편입되면서 약 1,800조 원 정도 수급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도 같이 나오고 있다입니다. 현재 여기와 더불어서 방금 이제 오늘 유동성 발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중국 자체의 유동성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위안화 자체가 강세 보인다라는 건 좀 눈에 띌 만한 사항인 것 같고요. 중국의 유동성은 지난 1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좀 축소하는 구간이었는데 지난 10월부터는 다시금 유동성을 풀고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내수 소비 그리고 가전 그리고 여행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나 소비주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가 중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쭉 들어봤는데요. 중국 11월 물가지수 우리가 기대 반, 무료 반 한번 쳐다봤는데 좀 꺾여서 좀 이제 물가가 내려갈 걸로 좀 기대할 수 있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꺾인 것 쳐도 12.9%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거의 13%인데 네. 중국 생산자 물가가 13%인데 전월이 이제 13.5%였으니까 한 0.6% 정도 내려와서 뭐 꺾이긴 꺾였죠. 더 증가하진 네. 않고. 와, 그래도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제조업 위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에 그대로 생산자 물가가 좀 반영이 됐던 게 좀 컸던 것 같고요. 예. 지난달부터는 좀 조금이기는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다음 달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도 12.9%. 물론 앞으로는 좀 지속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좀 이제 두 자리가 아니라 한 자리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런 시초가 11월에 처음으로 보였으니까 네. 전월 대비 처음으로 내려갔으니까 앞으로 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숫자만 보면 아주 좀 무시무시합니다.
한 가지 조금 의문이기도 한 게 지금 시장에서 중국이 유동성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나온 유동성 지표에서도 실제로 M2 통화량 지표는 소폭 좀 꺾이기는 했지만 나머지 대출 부분이 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한 것도 영향이 있고 부동산을 다시금 살리고자 하는 영향도 있겠지만 중국의 유동성은 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연초 이후 계속해서 줄고 있던 총 통화량, 통화 공급량이 최근 들어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중국이 다른 국가들은 다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브라질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돈을 많이 풀고 있다. 지금 다른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로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위안화 강세 그리고 중국의 채권 시장 인기에 힘입어서 다른 보통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비슷하게 그 금리 인상하는 속도에 맞춰서 올리기 마련인데 중국은 특이하게도 채권시장의 유동성 흐름 등등등을 이유로 지금 유동성을 오히려 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 본토 쪽으로 특히나 내수소비 업종들 그리고 금융주 업종들 쪽으로 수급이 더 들어올 요인이 크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중국 증시 뉴스를 이렇게 매니저님 얘기하시면 쭉 듣다 보면 또 오늘 또 네. 눈에 띄는 게 최근에 눈에 좀 띄는 거긴 하죠.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에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오늘도 이런 뉴스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약 11개월 정도 동안에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에서 매도를 했던 날짜가 보통 10일 중에 하루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10일 중에 9거래일, 그러니까 10거래일 중에 9거래일을 외국인이 중국 본토 증시를 계속해서 사기만 했다. 정도였고요. 10일 중에 하루 정도만 매도했다였는데 오늘은 역대 두 번째로 큰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정도의 예.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나 그동안에는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할 때는 친환경 혹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업종들 위주로 투자를 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시클리컬 에너지 업종뿐만이 아니라 소비주까지도 좀 아주 다양하게 특히나 시총 상위 업종들 위주로 해서 외국인들이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외국인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또 중국 증시에 이렇게 들어가는지 물론 앞으로 뭐 통화 강세라든지 네. 많이 빠졌으니까 뭐 향후에 조금 뭐 중국 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 지금 또 뭐 금리 인하도 하면서 유동성을 푸니까 이해는 하긴 하는데 과연 이렇게 중국 증시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한국 증시는 보통 중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네. 작은 중국 증시라고 부를 정도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생겼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드는데 네. 아니 외국인들은 왜 중국 증시 그렇게 들어가고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안 들어올까요? 첫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 많이 들어가게 된 계기에는 환율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 굉장히 강세를 연초 이후로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기존에는 한국의 원화하고 중국의 위안화하고 상관계수가 0.86, 다시 말해서 86%의 확률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네. 최근에는 그게 많이 깨졌습니다. 네. 지금의 상관계수는 최근 6개월 기준으로 한 0.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떨어졌네요. 네. 네. 그러니까 위안화는 계속해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 원화는 지속적으로 약세 보이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를 비교했을 때 환차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중국이고 환차 손을 걱정할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 증시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환율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가 중국 증시에 비해서 조금 더 덜 매력적이어 보였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미국에서 혹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 좀 많이 들어왔던 것도 역시나 밸류에이션 문제인 것 같아요. 1월부터 긴축 정책을 펼쳤고 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재 홍콩 항세행 지수가 PBR 1배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네. PBR 1배면은 뭐 LCTM 사태 혹은 IMF 사태가 있었던 98년도 그리고 리먼 사태가 있었던 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먼 사태와 IMF가 있었던 98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 PBR 1배를 터치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지금 현재는 홍콩 증시가 PBR 1배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 증시 S&P 500 기준으로는 뭐 PBR 30배, 31배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 증시는 히스토리컬리 비교를 하더라도 최근 3개년을 비교를 하더라도 PBR 기준으로 좀 많이 싸져 있다 정도 이슈로 좀 자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런 거 이제 물론 뭐 스마트 머니들이니까 생각을 네. 해서 확실하게 좀 지금 중국 정부가 좀 왔다 갔다 해서 불안하긴 하지만 저가다. 네. 이거는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기회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 최근에 많이 올라서 강해질 룸이 좀 있는데라는 얘기를 네.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알겠습니다. 희망적인 거는 네네. 중국이 역사적으로 지준율 인하를 하는 구간에서는 한국 증시도 늘 강했다 정도. 아, 그렇죠. 그나마 희망적이다입니다. 예, 뭐 희망적인 뉴스만 조금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외국인들 들어오니까 그 옆에 있는 한국도 올해 내내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채울 때가 됐다. 라고 골드만삭스가 저를 대신해서 좀 얘기해 줬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자, 시간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미국 시장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전일 미국 증시 다우지수는 0.1% 상승한 35,754포인트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0.64% 상승한 15,786포인트, S&P 500은 0.3% 상승한 4,701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장 초반에는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음봉을 보였다가 네. 나중에는 다시금 강보합 혹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거는 첫 번째로 오미크론 이슈였던 것 같은데 WHO 사무총장이 오미크론 전파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전염력은 강하지만 신체에 치명적이지 않다 정도라는 언급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화이자에서 두 번째 백신을 맞았을 때보다 부스터샷 세 번째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인체 체내 항체 비율이 25배 증가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부스터샷을 맞았을 경우에 오미크론의 면역력이 생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전일은 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뭐 크루즈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뭐 항공사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특히나 강세를 보였고요. 좀 특이했던 거는 애플이 그 AR 기기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출시가 되는데 오히려 지금 출시도 안 된 상황에서 두 번째 AR 기기에 대해서 좀 신규 투자를 집행한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좀 메타버스 관련된 업종들이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다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특이했던 거는 이런 전반적인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나왔는데 장은 엄청 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곧 있으면 있을 이번 중순에 있을 FOMC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긴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뭐 테이퍼링 얘기 나온다는 말이 네. 많죠. 예. 최근 들어서 이 기존의 뭐 제임스 블라드 총재라든가 기존에 비둘기파적이었던 분들도 최근에 굉장히 매파적으로 변하면서 네. 테이퍼링 속도가 더 빨라진다. 금리 인상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 나오면서 시장은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조금 살펴가는 쉬어가는 정도 시장이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자가 부스터샷을 접종할 경우에 항체 생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백신 한 방 더 맞으기 위해서 그 홍보성 멘트 아닙니까 혹시 한 발 더 맞으라고? 이게 부스터샷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구간이고 이 오미크론이 마지막 변이 바이러스라는 좀 확신도 없기 때문에 부스터샷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글로벌리 좀 동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백신을 맞으면 회사에서 하루 휴가를 주거든요. 아, 맞고 싶으십니까? 우선 때가 되면 한 번 정도는 더 맞을 주 4일째 이렇게 실천하자. 의향이 있습니다. 아, 의향이 있다. 야, 역시 참 회사원다운 아주 네. 긍정적인 마인드신데요. 이 뭐 사실은 뭐 부스터샷을 맞아갖고 네. 더 이상 뭐 오미크론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고 또 생각이 되긴 합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7천 명을 우리나라도 넘었다. 네. 이제 만 명대가 이제 눈에 보인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하루 빨리 좀 뭐 부스터샷이 됐건 아니면 뭐 또 다른 대책이 됐건 좀 가라앉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FOMC 네. 이번에는 기존에 제시했던 어떤 스케줄 테이퍼링의 스케줄이 더 빨라질 거다라는 예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견이 조금 현재 압도적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인플레가 장기화되고 있고 전혀 인플레가 낮아질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훨씬 더 빠르게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연준 위원들 내에서도 나오고 있고 네. 시장의 컨센서스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테이퍼링 시계가 구체화됐던 게 지난달 즈음이었고 이번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6월까지 그리고 금리 인상은 내년에 1차례
였는데 지금 컨센서스는 완전히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번 12월 달 테이퍼링은 기존대로 한 150억 불 규모로 하고 내년부터는 300억 불 규모로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서 3월 혹은 4월 달에 테이퍼링을 끝낸다. 그리고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이 바로 1회가 아니라 지금 컨센서스가 2.5회입니다. 네. 네. 그리고 내년에 한 차례만 금리 인상할 줄 알았더니 내년에 두 차례 혹은 세 차례 정도 인상을 예상 시장 전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바클레이즈에서는 내년에 세 차례, 내후년에 네 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현재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뭐 좋고 또 지난 월요일에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미국의 고용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고 있고 특히나 서비스업 부분에서 지표가 굉장히 개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신경을 쓰기보다도 버블을 잡기 위해서라도 테이퍼링 속도를 가속화하고 금리 인상 횟수를 늘리는 것이 조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네. 불과 뭐 한두 달도 견디지 못하고 빠르게 계획을 바꿀 거면은 네. 참 그 연준 의원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불과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물가 때문에 우려가 높아지면서 계획을 당겨야 될지는 자신들도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연준은 지속적으로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그 고수해 왔었는데 최근에 네.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이런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의 시계를 조금 더 빨리 돌려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오미크론 충격이 오고 오미크론 별거 아니야 라고 해서 지금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네, 현재 그냥 사뿐하게 무시하고 가고 네, 있죠. 전일 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은 그 신고가 대비해서 0.9% 정도 미달이고요. 1% 남았습니까? 네. S&P 500은 천천히 올라야 됩니다. 어째서죠? 아, 제가 여기 내기한 게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장부장님하고 내기한 네. 게 있는데 조금 천천히, 조금만 네. 천천히 올랐으면. 예, 예, 예. 그리고 다우는 한 2.4% 정도 네, 모자란 네, 상황이고, 나스닥은 2.6% 정도 고점 대비 남아있어요. 근데 시장이 오미크론 이슈가 다 지나갔다, 오미크론이 없던 거로 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 대비해서 연준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속도를 올리는 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현재 오미크론이 지나간 이슈야라고 시장은 모두가 환호를 하고 있지만 연준의 이 매파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특히나 내년에 2.5회 혹은 3회 정도 인상을 하게 된다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상당히 클 것 같고요. 특히나 성장이 좀 정체가 되는 것이 좀 보인다라면 증시가 받을 충격은 생각보다 클 수 있겠다 정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신문을 보니까 내년 6월이 아니라 내년 3월까지 테이퍼링을 네, 테이퍼링 완료를 3월까지 끝낸다. 예, 뭐 이렇게 확 당기겠다. 네. 뭐 이런 게 나오고 하던데 그런 건 좀 무서운데 그 내후년에 아까 바클레이 같은 경우에 내년에 네. 3번 올리고 내후년에 4번 올린다. 네. 제 경험상 내후년 전망이 맞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달 전망은 네, 모르겠는데 그렇죠. 내후년 전망은 뭐 그건 별로 무섭지 않은데 아 정말 이번 FOMC에서 과연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얼마나 매파적인 정책을 낼 수 있을지 하필이면 또 주가도 또 고점을 향해 가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방심하고 있다가 이 연준이 좀 이빨 꽉 깨물고 뭘 내면은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얼핏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내일 나올 소비 지표이거든요. 예, 예. 분명히 9월 달에는 연준의 FOMC 점도표에서는 내년에 한 차례, 내후년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이었는데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6.7% 나오고 시장 사상 최대치가 나오고 나서 당장 내일 11월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 시장 예상치가 6.9%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대치인 인플레 지표를 또 한 번 깨부수는 그런 게 나온다면 연준의 점도표 이번 12월에 있을 것도 좀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아무래도 FOMC가 최대 변수가 이제 오미크론 이슈는 또 한 발 가고 네. FOMC가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미국 주식은 어느새 신고가를 향해서 네. 정말 강합니다. 오미크론이 있건 아니면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건 다시금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증시도 이번에 3,000 넘었긴 하죠. 우리나라는 고점이 거의 3,300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 10% 정도 밀려있는데
뭐 좀 고점을 우리도 좀 향해 좀 갔으면 하는 좀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그 강구 선임이 뭐 더 말씀하신 말이? 아니요, 내일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알바를 내일로 미루는, 아, 내일 분량을 네. 미리 챙겨주시는 네. 겁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끔 예능 같은 걸 찍다 보면은 네. 그 자기 분량 때문에 손 들고 멈추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 누구로 네.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리서치면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